안녕하세요. 다같이 미술학원의 수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육대 소재로 나왔었던 이 요술봉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반짝거리는 소재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거를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요술봉으로 골랐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처음 시작할 때는 퍼머넌트 옐로우 딥을 이용해서 밑색을 한번 발라줄 거예요. 깨끗하게 발라주는 게 가장 좋겠죠? 화이트 있는 부분들은 남겨가면서 칠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처음부터 왕관의 모양을 잡아가면서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아무래도 반짝거리는 소재이다 보니까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웬만하면 남겨두고 칠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남기고 칠했어요. 그리고 이 방법이 좀 가장 빨리 끝나는 방법이기도 해서 화이트를 마지막에 찍는 걸 많이 한다기보다는 초반에 많이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이 그림 그릴 때 색감을 그렇게 많이 벌리지는 않았어요. 제가 평소에 색을 엄청 많이 쓰는 편인데 찬우쌤이 편집을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색깔을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아마 색이 너무 많으면 따라하기 힘들 테니까 이번에 좀 줄여서 갈 테니 한번 따라와 봐주세요. 중심부에 있는 노란 부분도 같이 칠을 해줍니다. 윗부분부터 차례대로 쭉 내려오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노란 계열에 있는 색깔들을 다 쓰고 부분 부분으로는 주황빛에서 핑크색까지 같이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얘가 반사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여기 본인 몸에 있는 핑크색이 여기 왕관에도 약간 비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다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붓질이 한 번에 깨끗하게 나오냐 안 나오냐 요거니까 최대한 한 번에 그 면을 그냥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몸체에 핑크색을 들어가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차례 내려오는데 핑크색이 너무 생뚱맞게 들어가지 않도록 약간 주황톤을 첨가해서 같이 사용해줬습니다. 핑크색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이라이트를 남겨가면서 칠해주세요. 그래야지 좀 더 반짝반짝한 게 나오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이 핑크색이라든지 여기 노란 부분도 마찬가지로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그 그리드에 맞춰서 빛받는 방향을 남겨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일자로 남기시면 구조가 깨져버리니까 이 친구의 그리드를 맞춰서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톤 들어갈 때는 퍼피레드랑 오페라를 같이 타서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채도를 조금 높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오페라랑 퍼피레드를 좀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굉장히 눈이 아플 정도로 반짝거리긴 합니다.
여기 몸체도 같이 진행을 해줄 건데 핑크색이 같은 핑크색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핑크톤이랑 밑에 있는 핑크톤이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확실하게 내주시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여기를 밑에 부분을 조금 더 밝게 칠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보석을 그려줄 건데요. 지금 빛이 안 나고 있지만 빛이 나는 색깔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보석은 일부러 터치를 약간 남겨주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끝냈던 것 같아요, 깔끔하게. 얘도 마찬가지로 붓을 사용하실 때 그리드에 맞게 들어가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아주 쉽죠? 이제 어느 정도 밑색이 다 깔렸다 싶으시면 어두움을 조금 찍어볼 건데 주황색에다가 초록색을 조금 타가지고 만들어주시는 게 좀 어울리면서 예쁜 어두움을 만들기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 톤을 어느 정도 발라주셨으면 바로 블랙을 찍어서 어두움을 더 확실하게 강력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가장 센 어두움을 먼저 찝어놓고 그 다음에 중간 톤으로 중화를 시키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좀 진행하는데 수월하기도 하고 더 빠르게 끝나는 것 같아요. 전 보통 어두움을 확 찝어놓고 풀면서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저는 좀 빨리 끝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저는 밝은 거를 먼저 깔아놓고 어두움을 확 찌른 다음에 중간을 나중에 만드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때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해요. 어두움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좀 중요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쪽으로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반 학생이 있다 그래가지고 가져와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이게 다들 하나씩 집에 있나봐요, 학생들이.
이게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작업을 해야 보다 보니까 손이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소재가 나왔을 때는 특히나 한 번에 약간 프린트 하듯이 그려주는 게 더 빨리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번 뭐 덩어리를 치고 마감을 치기에는 시간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몸체의 어둠을 찝어줬으면 중간 톤을 만들어주시는데요. 원래 갖고 있는 몸체의 밑색에 초록색이나 아니면 주황색을 조금 타서 중간 톤을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비치는 색감들도 중간중간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핑크색도 많이 섞었고요. 이걸 그리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들을 총 집합해놓은 개체랑 좀 이렇게 반짝거리는 걸 아주 좋아한답니다. 마무리를 할 때는 중간 톤을 만들어주면서 더 이 친구의 반짝거림을 살려주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부분 위주로 조금 더 진한 거를 얹어주시면 얘가 더 반짝반짝 빛나겠죠? 대비가 심해지다 보니까. 마무리하실 때 최대한 꼼꼼하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어떤 개체든 막론하고 마무리감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마무리할 때 마무리를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이번 시간에도 요술봉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저는 재밌었는데 여러분도 같이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